단계 초간단 요리, 오늘 방배동 최경숙 선생님과 초고추장 샐러드 만들어봅니다. 냉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채소들 다 가져오세요. 오늘 냉장고 청소날입니다. 상추, 쑥갓 같은 건 먹기 좋게 뚝뚝 손으로 뜯어주고요. 오늘 야채 손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사온 대로, 구입한 대로 그냥 다듬기 시작하세요. 그래서 바로 물에다 넣으셔야지 이거를 씻은 다음에 썰어서 그만 버무르시면 반드시 그 맛이 있어서 깨끗한 뒷맛이 나오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. 요리는 할 때 뭐 넣지? 저 선생님 뭐 넣지? 하는 그 양념의 배합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밑손질이에요. 아, 그렇구나. 이제 아셨죠? 밑손질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니까 귀찮아하면 안 되겠어요. 샐러드에 들어가는 양파를 썰 땐 결 반대로 꼭 기억하세요. 이렇게 썰어놓은 채소들은 바로 얼음물에 담가줍니다. 그래야 채소들이 파릇파릇해지거든요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많이 살아났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물기를 이렇게 빼주시죠. 채소는 얼음물에서 꺼내면 바로 체 한 번, 키친타올로 또 한 번 물기를 완벽하게 없애주세요. 키친타올로 물기 뺄 때는 채소를 둘둘 만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채소가 뽀송뽀송해진답니다. 고추장 샐러드 2단계입니다. 이제부터 양념할 게 잘 보세요. 여기 큰 볼에 물기를 뺀 채소를 넣고 이 위에 고춧가루, 깨, 그리고 참기름을 부어주세요. 그 다음 양손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딱 쥐고 살살 버무립니다. 절대 짓누르지 말고 채소에 양념을 코팅하듯 살살 저어주세요. 마지막에 초고추장을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. 처음부터 초고추장을 넣으면 채소가 숨이 죽거든요. 초고추장 넣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적뒤적. 보세요. 채소가 아삭아삭 살아있는 게 보이시나요? 접시에 소복하게 담아내면 방배동 최경숙 선생님의 초고추장 샐러드 끝! 어때요? 우리가 집에서 무쳐먹던 거랑 확실히 달라 보이죠? 매콤한 초고추장 소스에 채소의 아삭함을 살린 초고추장 샐러드였습니다.